보면 포트가 항구로 돼 있지 않냐? 그 포트라는 어원이 원래 게이트 문의 의미 어원이야. 처음에 뭐 있어? importune. 근데 allocate 단어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봤나? 할당하다. 그것만 체크하고 allocate는. 밑에 importune의 단어처럼 한번 쳐봐. 그 importune의 단어도 바로 보자. 밑에 봐봐. 그거 재밌지? 돈이 셀러리가 짐 싸고 떠날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 앞에 딱 있으니까 그 오른쪽에 사람이 importune 이렇게 돼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 Please, 그치? Stay with me. 죄송한, 꼭 제발 나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돼 있지, 그치? 마치 this month, 이번 달에, 그치? 그 영어 보여? 선만 보여? Please stay with me. 이렇게 되어 있는 거, stay with me. Stay with me. 이렇게. 나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그치? This month, 이번 달에, 그치? 조르고 있잖아, 그치? 짐 싸갖고 얘가 떠나려고 그러니까, 그치? 재미없어? 그나 그 단어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 했는데. 그 단어는 그렇게 느껴?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 있어? opportune 또는 opportunistic, opportunity. 이 단어들은 워낙 뭐 많이 보는 거니까. 들어가서 뭐 따로 쓰면 정리할 건 없어. 자, 오른쪽으로. 자, attract. 그치? 여기가 또 볼만한 단어가 또 모여있는 어원이지. 그치? attract. 자, 트랙트가 무슨 어원으로 돼 있나? 들어오, 들어오. 잡아다니다. 트랙트 어원이 주는 의미가, 들어오, 잡아당기다. 그치? 요런 의미가 딱돼 있는 어원 아니냐. 자, 밑에 단어 보자. 처음에 abstract의 단어, 줄 한번 쳐줘. abstract, attract, contract, detract 단어 밑에 distract 단어 줄 한번 쳐봐. 또 extract의 단어도 줄 한번 쳐주고 extract. 또쭉 내려가다가 portrait, portrait. 프로트랙트. 자, 디트랙트 단어도 줄 한번 쳐주고, 디트랙트. 그리고 밑에서 서브트랙트하고 트랙터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줄 한번 쳐봐. 자, 뭐뭐 줄 쳤지? 불러봐봐. 앱스트랙트. 또. 디스트랙트. 그 다음에 또. 디트랙트? 이스트랙트, 그치? 또. 리트랙트, 또. 서브트랙트, 그치? 또. 트랙터블. 줄쳤어? 자, 이제 여기 좀 보자. 전부 다, 어원은 전부 다 무슨 어원이야? 트랙트를 어원하다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지, 뭐, 그치? 일단 트랙트 다 체크할까? 트랙트 또 트랙트 또 트랙트 그치? 또 트랙트 트랙트 그치? 이렇게 딱 분리시켜 놓고 그 밑에 그림으로 쓰면 이 중요한 단어는 다 빼놨으니까는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면 돼. 체크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보자. 전부 다 트랙트 다 들어가 있잖아, 그치? 자, 앱스트랙트 ABS가 이게 뭐지? 이게 멀리
근데 AB 써온데 이것도 많이 볼 거다. 부롱을 멀리 멀리. 그럼 이 단어 의미가 뭐지? 멀리 잡아다녔다는 거 아니야? 여기다 이름 뭐야? 잠깐 스미 좀 볼래?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어. 하? 그러면 선명하잖아. 얘를 멀리 잡아다니면 어떻게 될까? 선이 흐려지지. 이렇게 됐던 게 좀 키우면 이렇게 선이 흐려지잖아.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컴퓨터 작업할 때 확대하면 어떠니? 뿌얘지잖아, 깨지면서, 그치? 그러니까 이 형태가 없어지고 그냥 뿌얘지는 형태가 되잖아, 그치? 우리가 잘 못 알아보게 있잖아, 그치? 무슨 의미야? 추상적인 거지, 뭐. 추상적인 게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가끔 저게 모르게, 쌤이 아무래도 미술 쪽이 문외한이니까 그럴 거야, 그치? 가끔 우리 이게 미술관 이렇게 가면 추상화가 이렇게 걸려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 옆에서 갖고 어떻게 대단한 그림이야, 그치? 진짜 인간의 내면을 그렸어. 근데 내 눈에는 어떻게 보여? 낙서한 것 같이 보이지 않니? 정말 이해 안 되는 거 많지 않니? 뭐 옆에 사람이 막 설명해줘야 그나마 조금 알아듣고, 설명 없으면 진짜 뭐, 스미 저기 뭐야, 프랑스에, 파리에 여행을 갔는데, 이제 미술관이 많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보다, 이런 데는 뭐 워낙 대표적인 거는 그런데, 개인 이렇게 조그만 시의 박물관들이 많아. 응? 미술관들이 많아. 근데 이제 그런 데 몇 군데를 추천해서 이제 가봤거든? 근데 갔을 때 제일 많이 걸려있는 그림이 피카소 그림이 그렇게 많이 걸려있어, 얘들아. 근데 피카소 그림은 우리 되게 귀한 걸로 알잖아, 그치? 아니, 피카소라는 화가가 엄청난 에너지틱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림을 무지무지 많이 그렸어.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면 피카소 그림은 막 널려있어, 막 미술관 같은데. 우리나라는 드물잖아, 그치? 그래서 피카소 그림이 아주 집중적으로 걸려있는 데가 있어, 미술관이. 갔어. 그치? 정말 못 알아보겠더라. 진짜 난해하더라고, 그치? 아, 이해하려고 침이 무지 많이 뚜렷하게 쳐다보고 옆에서 보고 막 이렇게 해봤거든? 안 되더라. 응? 그러니까 자체가 어때 선명하게 와닿지가 않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뭔가 뿌연 느낌, 그치? 그래서 abstract에다가 우리가 추상적인 의미를 그려서 갖는 거야. 밑에 우선 그림 봐봐. Abstract Paint에서 추상화를 얘기하는 거지, 추상화. 그 바탕에 있는 게 추상화, 이 그림이거든. 뭐 그린 것 같아? 우주 그린 것 같아?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지, 그치? 어떤, 너 탁 때문에 꽃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치? 다양하게 해석되지 않을까? 맞지? 야, 근데 여기 보자. 이 단어가 이제 추상적인 의미도 있지만 무슨 의미도 있어? 적요나 개요. 옆에다 써머리 써머리. 써머리 한다 그랬잖아, 그치? 요약. 앱스트랙트 단어가 추상적인도 쓰지만 이 의미도 많이 쓰는 단어야. 앱스트랙트. 이걸로 가자. DIS가 뭐라고? 분리. 이게 됐어? 그림 봐봐. 밑에 디스트랙트 봐봐.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 집중을 옆에서 막 뛰어가지 얘들아, 그치? 진짜 산만하게 하지, 그치? 디스트랙트야. 산만하게 정이 흩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멀리 잡아다니는 거야, 옆에서. 그치? 그래서 distract의 단어가 산만하게 하다. 분열시키다. 딴 데로 돌리다. distract도 이해됐어? 맞나? 뭐? distract는 뭐라고 돼 있어? 쪽에 봐. ex가 뭐래? 바깥으로. 그치? 맞나?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죠. 이스트렉트에서 오렌지가 있는데 오렌지에 있는 즙을 바깥으로 이렇게 잡아당기잖아. 그치? 그걸 짜낸다 그러나? 추출한다 그러나? 맞지? 이스트렉트는 뭔가 추출해내다. 발췌하다. 뽑다. 그 오렌지의 액기스 즙을 쫙 바깥으로 빼내고 있잖아. 그치? 리트랙트, 그치? 자, 근데 여기 좀 보자. 리트랙트의 단어가 있잖아. 자, 요거 별표해. 지금 여기 중에서 문제 내는 단어 하나, 리트랙트.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단어 꼽아. 나머지도 의미가 다 있지만, 리트랙트가 가장 중요한 단어야. 니가 뭐야? 니의 접두사는 다시 의미도 있고, 무슨 의미도 있어? 뒤라는 의미도 있어, 뒤에. 그러면 이게 뒤로 잡아다녔다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 그림 좀 볼래? 재밌지 않냐? 거북이가 거북이 아니야, 걔? 근데 머리를 바깥으로 쫙 빼냈다가 뒤로 잡아다니니까 빼낸 머리를 몸속으로 숨기는 거잖아, 그치? 후퇴하는 거지, 그치? 맞나? 에이, 그잖아. 거북이가 머리를 바깥으로 빼냈다가 안으로 다시 잡아다닌 거잖아, 뒤로. 그치?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후퇴하고 철회하는 거지, 그치? 맞아? 무슨 의미로 돼 있어? 왜 읽어봐. 아, 취소하다, 철회하다. 그치? 얘기 됐나? 자, 이건 동요 좀 얘기해야 돼. 자, 붙이자. 아, with, drop. 요 단어도 나중에 알려주겠지만, with가 요것도 뒤야, 뒤. 요것도 뒤의 의미를 갖는 언어야, with도. 그래서 with 들어도 뒤로 잡아다녔다. 그러니까 뭔가 철회하는 거야. 철수하는 거지, 그치? with 들어. 응? retract, 그치? 취소하다. 또 뭐 있을까? denounce, denounce. 니가 뒤, 나운스는 부르다. 요건 부르다 코레인이야? 뭐, 어나운스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나오는 어원이야. 리나운스도 뒤로 불렀습니다. 철회. 얘들아, 얘들아, 뒤로, 뒤로. 그치? 이렇게 쌤이 얘기해 주는 게 리나운스예요, 역시. 철회하다. 리트랙트, 그치? 옆에다 적었어? 요 동요만 딱 체크해. 리트랙트, 그치? 이 단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됐나? 자, 서브 트랙 들어가자. 서브가 뭐라고? 아래. 자, 요것도 스미 잠깐 이해시켜줄까? 자, 여기 좀 보자. 서브 트랙트의 단어는 이제 서브가 아래잖아. 요건 좀 이해를 하고 그림을 좀 보자. 여기다, 저기 창고에 쌀을 이렇게 싸놓은 거야. 창고에 쌀을 싸놨는데 우리 저장하는 쌀들이 있잖아, 대비해서. 그치? 농산물 이렇게 다 저장해놓잖아, 국가에서. 그치? 그러면 새로 나온 쌀을 어떻게 저장해? 계속 위에다 둘 수는 없잖아. 빼야지, 그치? 그래서 뭔가 순환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어디 거 빼? 밑에 거 빼지, 밑에 거. 이게 제일 오래된 거잖아. 그리고 얹어놓고, 그치? 요거는 어떻게 밑에 거 빼서 뭐 어디 원조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뭐 사료도 쓰고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아? 밑에 거 잡아 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서브트랙트가 뭔가 빼다, 공제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 근데 밑에 그림 봐. 우리가 add and subtract는 더하기 빼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add가 더하기, subtract는 빼기, 그죠? 밑에 그림도 그렇게 돼 있잖아. add 더하기, subtract 빼기,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add, subtract, 그치? 맞나? 야, 근데 저기 뭐야. 여러분 잠깐 여기 봐봐. 선생님 오늘 아침에 이게 TV 보다가 일찍 일어나서 TV를 보는데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그치? 요번에 어때? 뭐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더 식량 부족해서 많이 죽는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 세계에서 전체
100명 중에, 아, 10명 중에 한 명꼴이 지하로 굶어 죽는다는 거야. 그럴 거야. 그치? 근데 여기 봐봐. 근데 지하로 굶어 죽는 나라가 주로 아프리카들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 하나 물어볼까? 전 세계적으로 먹을 식량, 쌀 같은 게 저렇게 굶어 죽을 정도로 부족한가, 안 하는가? 안 해. 안 해. 니네 하나 물어볼게.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쌀 남아 부족해. 남아 부족해. 우리나라 쌀 남는 것 같아? 부족한 것 같아? 남아, 남아. 남아. 아니, 자체 생산하는 건 좀 모자라도 우리나라가 쌀이 남는 나라잖아. 그래서 여러분,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 금방. 저기, 국가에서 저장해놓는 저장미, 미라리지? 쌀미 있자 써서. 그치? 이거 매년 빼가지고 어떻게 돼? 사료 쓰잖아. 우리나라 지금 요즘 그거 장려하지 않니? 쌀 가지고 뭐 떡 만들어 먹어, 뭐 만들어라, 밀가루 만들어, 이렇게 해서 쌀 소비를 막 늘리잖아. 그치? 안 그래? 그러면 물어볼까? 우리나라 남는 쌀을 왜 사료로 써? 아프리카 난민을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니네 평소에 궁금하지 않았어? 왜 사료로 쓰고 아프리카 난민을 안 도와줄까? 그걸 왜 동물 줄 주지? 발전 가능성이 없어서. 근데 그런 거, 어? 보내주는 것도 돈이니까. 아니야, 그렇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요즘 배하고 비행기가, 그치? 뭐 이렇게 사람이 죽어갈 정도로 비행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치? 막말로 비행기 실어다가 어떡하니? 하늘에서 팍 뿌려버려도 되잖아. 푸대 놓고, 그치? 옛날에 막 이렇게 공수해 주듯이, 그치? 그런 운송 문제는 이제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저도 못 먹는다. 물이 없어서. 물이야, 뭐, 수도 뚫어주려면요. 요즘 기술 같아서는 어떠니? 뭐, 막말로 선진국에서 전문가 몇 사람 보내서 팡팡 뚫어버리면 어때? 대륙에 물이 있잖아, 그지? 그 수돗물 끌어올리는 게 뭐 문제 되겠어? 근데 왜 그런 것 같으니? 저기 있는 거, 얘들아. 뭐냐고. 그 뒤에 얘기가 딱 나오는데 답이 나오는 거야. 아프리카 한 여성이 자기가 자식이 10명이래. 10명 중에서 요번에 기아로 해서 4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6명 아이가 남았는데 그 중에 3명이 아프다는 거야. 거기 답이 있는 거야. 무슨 답이니? 만약에 걔네들 10명을 다 살렸으면 어땠을까? 아니, 국가 세계적으로 쌀도 지원해주고 물도 떨어지고 약도 주고. 그래서 그게 아프리카 한 가정에 그 아줌마가 난 10명의 자식을 다 살렸으면 어떻게 되지?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그죠? 아프리카에서 얘들아, 그 미안한, 아주 진짜 인간적으로 미안한 얘기지만은 아프리카 인구가 매년 건강하게 우리나라처럼 자식들이 다 살아난다면은 거기 인구 증가율은 세계의 어떤 이 리듬을 완전히 위협할 정도의 존재가 되는 거야. 거기는 막말로 아이를 낳아도 몇 명씩 낳을까? 배운 게 없잖아.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후진국에서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세계 인구의 늘어나는 폭 자체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프리카 인구가 막 늘어나면 어디가 문제 생기지? 대부분에? 유럽이 문제가 생겨. 유럽으로 다 넘어갈 거 아니야, 여기서. 그치? 그리고 아시아, 우리나라도 막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세계적인 입장에서는 어떠니?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그 부분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봐도. 안 됐지만, 불쌍하지만 거기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 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야, 선진국에서 막 발벗고 나서가지고 막 그냥 지원, 이걸 좀 안 하는, 야, 막말로 뛰어서 한 나라에서 미국 같은 나라에 막말로 하자? 100억 달러 돈이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100억 달러 돈이 아니면. 돈도 아니야, 100억 달러는. 우리나라 1억 달러 돈이 아니야. 우리나라 사이즈에서 1억 달러 돈도 아니지, 그거는. 그치? 막말로 저렇게 살아가는,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맘만 먹는다면, 그치? 근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고 안 됐지만은, 그지? 불쌍하고 안 됐지만은 잘못 태어난 거에 대한, 그지? 그 아이들의 운명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그지? 사람이 이게 이기적인 게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지? 생각해봐라. 우리나라 쌀 같은 것도 이렇게 저장해 놨다고. 그지?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저장 이런 게 많아, 얘들아. 남북이 이게 대립이 돼 있어가지고 언제 전쟁 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싸놓는 게 많아. 기름도 많이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이 있잖아. 우리 라면 같은 거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라면 저장량도 진짜 많아, 우리나라. 전시에 만약에 사태가 발생이 되면 국민들한테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런 게 굉장히 많아. 근데 그게 묵혀두면 안 되잖아. 순환의 시계 밑에 거 잡아 빼이지.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 가자. 트랙터블은 뭐야? 여기 보자. 트랙트가 뭐지? 잡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오른쪽 그림 봐봐. 잡아다닐 수 있는 말은 유순하고 온순한 거지, 뭐. 그치? 근데 걔는 안 가려고 뻗팅기지 않냐? 못됐어. 그치? 근데 반대적인 편일 거야. 트랙터블. 유순하고 온순한 겁니다. 트랙터블. 요 단어도 동요 좀 한 두 개만 딱 적자. 플라이언트. 또, 미크. 자, 요 두 단어만 딱 보충해놔. 동요. 플라이언트, 미크. 유순하고 온순합니다. 단어들 다 의미 있어. 정리 잘해?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고 얘기할까? 아니야, 맞아, 보고 풀자. 맞아, 보고 푸는 게 좋겠다. 자, 보자. 뭐야? 엘리베이터의 단어가 있지 않니? 승강기, 밑에 어원은 내비돼 있잖아. 레이저, 들어올리다이면 어원 아니야? 엘리베이터의 단어 딱 줄 하나 쳐줘. 그 단어 빼고 나면 너무 나머지 단어. 근데 이 단어가 워낙 중요해. 자, 여기 보자. 엘리베이터의 단어는, 자, 요 단어 포인트는 랩이야? 요 랩이 뭐라고? 리프트, 들어 올리다. 그치? 들어 올리다 해서 요 리프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 그림 좀 봐봐. 엘리베이터, 엘보, 페이는 고통이지, 그치? 엘보는 팔꿈치잖아, 그치? 팔꿈치의 고통을 들어 올렸다라는 것은 그 고통을 경감시키고 완화시키는 거 아니야? 맞나? 근데 오른쪽 그림의 어그리베이스는 뭐야? 여기 보자. 어그리베이스의 단어도 스미 같이 잡아놨는데, 그래브가 뭐지? 이게 무거운 의미야, 무거운. 그래. 헤비, 헤비. 헤비하다 그랬지? 무거워. 그래서 중력이 영어로 뭐야? 그래비티잖아, 그래비티. 그래비티. 이게 중력이잖아. 그래프, 그래. 무거운. 그치? 그래서, 그래비티 단어가 중력. 이렇게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되나? 얘기 됐나? 오케이. 그래서 무거운 거니까 오른쪽 그림 좀 봐봐. 그치. 사람 머리가 이게 무거워지고, 그치? 아파한 거니까 어그리베이트는 악화시키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게 어그리베이트야. 어그리베이트 단어 옆에다 써. 악화시키다. 상황을 점점 더 나쁘게 만드는 게 어그리베이트야. 엘리베이스의 단어하고 에그리베이스는 반대적인 표현이지, 그치? 걔는 세트로 이렇게 다녀야 되나? 자, 이제 문제 풀자. 자, 뒷장 넘기자. 뒷장을 넘겨서. 자, 11번 문제 답은 뭘까? 모든 중요한 자원들이 allocate은 할당되다, 배당되다, 나누어지다는 거 아니야? 몇 번? 3번. distribute. 12번. Northern. Carpet Bakers were built by
써드는 남부 사람들이 이제 남부 사람들에서 보여줬습니다. opportunity 이게 원래 기회주의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것은 1번에 generous는 너그러운, 2번에 self-serving, 이게 답이 돼. self-serving. 3번에 invade는 침략하는 거고, 4번에 decisive는 결정적인 거. 우리 13번 문제. I expect, 나는 기대했습니다. cough and medicine, 감기약이, elevation 금방 뭐라 그랬어? 완화시키다, 그치? 근데 동요가 좀 어려웠다. 1번에 lay 단어가 완화시키다. 요게 동요야. LA 단어가 조금 어렵다. 완화시키다. 2번의 어루프는 무관심한 거고. 3번의 intensify가 강화시키다. 얘가 반대적인 표현이야. 그래서 답은 1번의 LA. 자, 14번은 뭐, 트랙터블은 뭐라 그랬지? 유순하고 온순한 거라 그러지 않았어? 동요가 금방 뭐라 그랬어? pliant, 그치? 2번이 답이 돼야지. 15번의 이스트레이트는 뭐라고? 아까 추출하다 빼내다 힘이라 그랬잖아. 바깥으로 잡아다니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몇 번이다. 4번. remove, remove. 제거하다. 없애다. 1번의 expand는 뭔가 지출하다지? 지출하다. 2번의 dig은 파다, 파다. 땅을 파다 이럴 때 쓰는 게 디기지, 디그. 그치? 3번의 abort는 피하다. abort도 피하다 의미하는. 4번의 removing. 요게 답이 됐어야 되는. 그래서 뭔가를 제거하다, 빼다, 추출하다. 자, 뒤에 기출문제 펴보자. 스마우 기출문제에서 자, 대표적인 문제만 스미 몇 개 정리할게. 자, 보면은, 2번 문제 보자. 스쿨링은 학교를 다니는 것은 있다. 컴펄서리의 단어가 뭐지? 의무적이고 강제적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뒤에서 또 스미 설명해 줄 건데, 자, 잠깐 스미 좀 듣고 얘기하자. 요건 좀 정의 좀 해야 돼. 자, 여기 봐. 근데 기출문제 단어는 그 단어 하나하나만 의미 좀 부여해. 다르게 돌아서 들어올 거예요. 자, 이 컴펄서리 단어는 원래 이렇게 보는 거거든. 있잖아. 컴이 뭐야? 함께 아니야? 풀이 뭐야? 잡아당기다잖아. 니네 문 같은데 풀 잡아당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컴이 함께. 그치? 풀은 당기다, 잡아당기다. 그치? 자, 이제 여기 머리 들어봐. 야, 이 단어는, 여러분, 이런 거야. 머리 있잖아. 줄다리기 하는데, 줄다리기를 이렇게 하면 상대의 편을 먹고 줄을 잡아다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같은 편 사람들끼리는 어떠니? 빠지면 안 되지. 누구도 할 거 없이 다 어떻게 해야 돼? 함께 잡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요 중에서 하나가 농땡이 피는 거야. 줄도 안 잡아다니고 딴짓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라고 그래? 야, 미쳤어 얘가. 그치? 너 해야 되는 거 이거. 우리가 살려면 같이 함께 잡아다녀야 되는 거야. 그치? 맞지? 그래서 이 단어는 이 come이라는 어원이 지배하는 단어야. 그건 뭐야? 의무적인 거야. 강제적인 거야. 일단 이 단어 이해됐어? 그 밑에 봐봐. 스미 동요 뭐뭐 적어줬어? 불러봐. mandatory, obligatory, possible 이렇게 잡아놨지, 그치?
특히 첫 번째 mandatory 단어 줄 처벌. 이 단어만 딱 또 설명해 주고 얘기해 줄게. 아, mandatory 단어는 특히 체크했지? 이 단어는 지금 또 얘기해 줄까? 이 앞에다 com을 붙여봐. com. 이렇게 com을 붙여봐. 이쪽에 봐봐. 커맨드가 뭐지? 커맨드가? 커맨더. 우리 게임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 스타크래프트는 커맨더 나오잖아. 누구야? 지휘관 아니야? 지휘관? 지휘자는 지휘관은 어떤 사람이야?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잖아. 이게 명령하다. 명령하다. 그치? 커맨더 커맨더 많이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mandatory 단어는 이렇게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명령하는 거니까 뭐야.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거지. 그치? 니네 다음 시간까지 단어 다 암기화해야 돼? 선생님이 명령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의무적 강제적이 되는 거 아니겠어? 이 단어도 이해하고 기억해놔. command. 자, 이거 반대말도 정의해놓자. 반대말이 뭐라? 자발적인 게 뭐지? voluntary, 그치? 자발적인, willing, willing. 자, 요 두 단어도 이렇게 붙여놔요. 자발적인. 그래서 요 단어는 이렇게 세트가 돼서 같이 다녀야 돼. 컴펄서리, 그치? 얘기 됐어? 오케이, 몇 번 다? 그렇지, 3번에 mandatory. 1번에 complementary는 선생님 뭐라고 해놨어? 보충하는 거, 그치? 나중에 이런 거 나 가르쳐줄 거야. 이번에 시스템 매팅 체계적인 거지 뭐. 4번에 innovate, innovation, SK innovation, 그치? 혁신적인 거지, innovation. 그 이노베이션이 왜 혁신인지는 나중에 또 알려줄게. 노브가 원래 뉴, 새로운 의미야. 뉴. 그 노브가 원래 새로운 뉴의 의미야. 자, 또 하자. 문제 중에서 자 오른쪽으로 와봐. 쌤이 자 5번 문제 풀어줄게. 자 5번 가자. 프루던스는 신중하고 사려깊. 품은 indeed 진정으로 indeed는 진정으로 정말로 will dictate 동사 둘을 쳐봐. dictate 동사는 지적하거나 뭔가를 명령 가리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대동그라미 쳐. 뭘 지적했어? 정부가 long established, 오래전에 established, 세워지고 만들어진 정부야. 오래전에 만들어진 정부는 should not be change 동사 두 줄, 바뀌어야만 되지, 바뀌어서는 안 된다. should not be change, 바뀌어서는 안 된다. right, 가볍고. right는 빛의 의미도 있지만 가벼운 의미도 있지. transient, 퍼지스는 어떤 원인들이지? 원인들. 자, 트랜지언트 단어 좀 또 소마 얘기 좀 해.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읽자. 여기 보자. 요 단어는 스미 또 잠깐 단어 설명해 줄 테니까 의미를 보자. 트랜이 뭐지? 트랜이. 트랜이라는 이 어원도 진짜 많이 쓰는데 옮겨 다니는 거죠? 옮기다. 옮기다. 트랜, 트랜. 옮기다. 옮기는 게 뭔지 알아요? 니네 이 단어 대표를 쓴다는 영화 제목이 뭐야?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영화 있지. 뭐야? 트럭에서 로봇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형태가? 그리고 성을 바꾼 사람을 뭐라고 그래? 트랜스젠더라고 그랬지 않아? 트랜스 옮기는 거야. 야, 그럼 끝난 게. 봐라, 봐라. 어디 짱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사는 게 어때?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사는 거지. 뭐 그제 옮겨 다니는 거니까. 이 그자 너 그제.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옮겨 다니는 게 트랜지언트라고 보면 되지, 그제.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밑에?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동요 불러. 아, momentary 또 temporally 또 fleeting 이런 단어들이 일시적인 거 이렇게 쓰는 단어들. 근데 여기는 한 단어 더 쓰자. 아, tentative 단어 좀 하나 더 써. 그 이 단어는 또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또 체크하자. 그 단어들 옆에다 써봐. 그치, 일시적인 에서, temporally, 또 momentary, 그 다음에 fleeting, 그치? 썼어? tentative. 자, 요 단어 또 이해해줄까? 요것만 읽어봐. tent 아니야? tent? 니네 텐트 치고 사는 거 일시적이야? 아니면 오랜 세월을 짱 받고 사는 거야? 일시적인 거. 텐트 치고 어떻게 살아, 오랫동안. 그치? 일시적인 거지, 그치? 텐트, 텐트. 요거 기억 잘해나? 아, 텐터티브의 텐트. 요거 임팩트 있게 보면 되잖아. 얘기 됐나? 오케이. 자, 1번에 트랜스페어런트 밑에 봐. 뭐라고 돼 있어? 투명한. 이런 거 다 설명해 줄게. 2번에 모멘트리. 얘가 답이지, 뭐. 3번에 메모러블.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시그니피컨트. 중요한 것이다. 그치? 자, 뒷장 넘기자. 넘겨서. 자, 7번 문제 한번 해보자. 가자. 프라이버시는 개인적인 이름. as social practice. 사회적인 어떤 관행으로서의 프라이버시는 safe 동사 두 줄 형태를 갖춥니다. Individual behavior, 개인적인 행동들의 형태를 갖춥니다. In conjunction with other social practice, 다른 사회적인 관행들과 in conjunction with로 해서 개인의 행동의 형태를 갖춥니다. 자, in conjunction with가 돼 있지 않냐? 자, 여기 보자. 이것도 설명해 줄게. 자, 여기 봐봐. 이 conjunction의 단어 얘기하자. 자, 머리 들고. 저기, 기출문제 안 풀어준 거는 그 문제 해설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와. 차제 아주 싹 기출문제를 다 정리해놔. 응? 그래 깔끔하지. 그치? 자, 여기 봐봐. 이 단어는 뭐 보여? 커나가 정트.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거야. 커는 뭐야? 함께 아니야? 정트가 여기 컴바인, 연결하다. 아, 근데 이 어원은 많이 쓰는 어원은 아니다. 이 어원은 많이 쓰지는 않아. 그래서 어떠한 것을 서로 이렇게 연결, 결합하는 게 인컨정션의 단어야. 그래서 밑에 스미 뭐라고 설명해 놨어? 읽어봐. 인컨정션 위드가 뭐뭐와 함께 이렇게 된 거지, 그치? 함께 연결이 된 거니까, 그치? 정크, 정크, 그치? 컨정션. 그래서 어떤 것과 이제 결합되거나 함께 더불어서 의미가 in conjunction with로 보면 돼. 그럼 금방 뭐 그대로지, 뭐 1번 답에 combination의 단어 있지 않았니? 결합? combine, 그치? 2번에 comparison은 비교지, 비교. in place of는 대신하다고. 밑에 다 있어. 4번에 in case of는 만일 뭐뭐 하다면 이런 의미고, 그치? 그 나머지는 뭐 그렇게 의미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1번에 in combination with, 그치? in conjunction with를 그 답으로 체크를 했어야 돼요. 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기출 5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자. 네? 자, 이제 뒷장 넘겨보자. 뒷장을 넘기면 이제 32페이지에 비단 혹은 수거가 이렇게 돼 있지 않니?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쓰면 이제 정리할 거야. 네? 자, 그 전에 여러분 이제 오늘 나눠준 프린트 펴봐봐. 오늘 나간 프린트가 쭉 있는데, 쌤이 보충자료 해서 여섯 개를 줬자. 이게 지금 뭐 해오라는지 알겠지? 자,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은 쌤이 이거 먼저 물어보고 수거 들어갈 거야. 네? 아니, 수거 정리하고 먼저 나중에 물어보겠지, 그치? 해가지고 하나? 네? 추론해서 싹 가져와. 네? 그 그림 잘 보고. 네? 그래서 다음 어휘 시간은 뭐 비단 혹은 수거부터 또 연결해서 들어가기로 하자. 자, 근데 여기 자,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문법 하는데, 자, 들어봐.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기해와야 돼. 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배운 거하고 전 시간 배운 거 다 물어볼 거야. 네? 근데 그 방법은 선생님이 좀 찾아볼게. 네? 뭐 안 되면 수업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해. 응? 그래서 여하튼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근데 시간을 좀 줄여줘야 돼. 그러니까 빨리 팍팍팍팍 얘기를 해줘야지, 그죠? 그랬으면 쭉쭉 나갈 수 있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점심 먹고 이제 1권 문법 들어가자. 응? 문법 들어가서 또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수고들 했습니다.